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능국어의 엄성경 선생님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할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죠? 뭐 올해 참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을 수 있고 또뭐 좋은 일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N수 한 해를 더 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를 결정을 했을 때는 마음가짐 좀 편안하게 가지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좀 체력도 보충을 좀 하고 또 머릿속도 좀 채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야 돼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오늘은 마음가짐에 관련된 이야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또한해 힘들었지만 앞으로 또한해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뭐 힘들지 않진 않을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마음 하나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려고요. N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N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과거에 한해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이한 해를 버텨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모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모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열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너또 그런 일 겪고 싶어? 걔가 너 무시하는 거 알잖아. 주변 어른들이 너한테 뭐라고 해? 봐, 네가 이게 지금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되게 막 몰아치는 방법으로 한 해를 더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의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그 노후력이라는 말 진짜 싫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 노력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면 의지가 필요하고 그때의 의지가 사실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건 부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수할 거야. 이런 개념 있지. 내가 다시는 이런 일 꼴을 당하나 봐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편하긴 한데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로 진짜 지쳐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아주 단기간에 어떤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뭔가를 이룰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절대로 이 길이 짧지 않아요. 짧다면 짧은데 짧지 않아요. 알잖아. 이미 해봐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걸 또 해가는 것 중에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이거를 이끌어가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 긍정적인 에너지는 왜 우리가 상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치? 상 받으면 좋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에 다니거나 그러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 어떤 강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 끝내고 나면 뭐 내가 좋아하는 만화방 가서 만화 봐야지. 웹툰 몰아서 봐야지. 이런 나한테 주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 보상이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고 막 이러지만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흐름을 탄다 그러잖아. 흐름을 타면 잘 돼. 이제 막 가다가 끝날 때쯤 내가 막 너무 힘들면서 막 지치면서 중간중간마다 또막 슬럼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럼프를 이겨낼 때 내가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걸 꼭 해야지, 이렇게 나한테 상을 줘야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일을 끝마치러 갈 때까지 내 의지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는. 아니, 힘들어, 힘든데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를 막 자학하면서 너또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나를 괴롭히는 것보단 야, 우리 이거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알아요?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고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할 때가 됐어. 이제 해야 돼, 알지? 너무 어려운 것부터 그냥 빡시게 계획을 팍 세워가지고 그냥 막 죽어!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도 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주면서 공부를 시작해 가야 하는데,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일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자, 내가 이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할 거야? 이번에 뭐 3월 학평 끝나고 난 다음에 3학년들 같은 경우는 3월 학평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 문제집 한 권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줄수 있는 이건 남이 주는 게 아니다, 얘들아. 내가 나한테 줄수 있는 이 싸움이 되게 힘들고 오래 가는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줄수 있는 그런 보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해가 바뀌기 전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들 많이 하거든요. 뭐 인수를 결정하게 됐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뭐 매일 집에서 울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선생님 제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선생님 한해더 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야.
아마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엔수를 결정하게 되면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썼지. 그래갖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독학 재수를 할 거라, 독학 엔수를 할 거란 말이야. 집에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벽 보고 얘기해야 하거든. 그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앞으로 겪어 나가야 되니까 지금부터의 마음가짐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자기를 막뺨 때리고 다리 걸고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다독이세요.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남이 누가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너그러워져서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상 뭐 너무 큰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여러분들이 좀쉴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방 가거나 아니면 뭐 웹툰을 몰아보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필기구를 사러 가는 것도 난 되게 좋아하거든. 필기구 사러 가서 내가 좋아하는 필기구 사거나 안 사도 괜찮아. 서점 가서 사람 사는 거 보고 있으면 좀 힐링이 돼.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좀 힐링이 되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왜 여행 가는 거나 우리가 SNS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거할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여행도 힘들 거고 SNS 보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야 될 거야.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버텨볼 거야 라는 에너지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가져가는 게 훨씬 편하게, 훨씬 좀 수월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면서 슬럼프에 덜 빠지고 스스로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 있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운 길, 선생님이 일단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은 뭐가 되든지 하여튼 도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도록 할게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달려줘야 하는 거고요. 선생님 막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뭐 가끔은 그렇게 쓴소리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둥부둥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한 해도 이제 새로 오는 한 해가 되겠죠. 그 해도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가야 하지만 분명히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도 여러분도 믿고 힘내서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공부 슬슬 시작해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상담해야 할거 있거나 너무 힘들어서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글 쓰면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도록 할게요. 아셨죠? 좋아요. 마무리 잘 하고요. 우리 이제 또 게시판에서 보도록 합니다.